어떤 모습일까요? 한번 가볼까요? 안녕이라는 말들이 이젠 편안하게 느껴져 하루하루가 자, 저쪽으로 뉴저지가 보입니다. 속에 남아 보내고 하늘도 볼게요. 정말 맨 앞에는 빌딩 숲이죠. 티켓을 여기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엘리베이터 시간을 맞춰서 가시면 좋아요. 여러 명을 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타고 나면 그 다음 걸 타야 한대요. 아,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렇게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. 정말 저절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지그재그로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.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전체를 다 둘러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운동화로 갈아신고 왔었어야 하는데 여러분, 저기 뉴저지 허디슨강 보이시죠? 저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 마스크 쓰고 올라가고 있어요. 저 원래 운동 되게 잘 안 하는데 오늘 덕분에 이렇게 운동해보려고 합니다.
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제가 이곳 항상 지나다녀도 올라올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니 꼭 올라와서 찍어보고 싶더라고요. 안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시죠? 피스에서 반대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. 진짜 다 장난감같이 작게 보이네요. 저기 위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요. 운동을 정말 못하고 잘 걷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구두를 신고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잘 구경하셨나요? 저는 일하다가 잠시 패스로 올라왔습니다. 이제 내려갈게요. 패스 맨 꼭대기에서 바라본 광경입니다. 자전거도 타고 그래요.